100km 돌았다. 이야. 오우야. 지아프로 TV 지아프입니다. 오늘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틀차 왔습니다.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 프로님들께 신선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낚싯대 편성은 다 했고요. 이제 미꾸라지 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어, 입질 왔다. 왔다, 왔다. 입질 왔다. 입질 왔다. 입질이 왔어요. 어, 왔다, 왔다. 하다 말아요. 자른 건가 봐요. 큰 거면 덥석 먹을 텐데, 못 먹네요, 바로. 오, 큰 놈 달았다. 오야. 야. 뒤에다 한 대 펴놨는데 쓸만한 거 나왔어요. 뒤에다 한 대 펴놓은 게 왔어요, 입질. 이야, 꽉 쳐박는데요. 오우, 시원하게 입질 하는데요. 오, 시원하게 쳐박는데요. 뒤쪽으로 옮겨야겠어요. 입질은 양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시원하게 처박히는 입질이 없네요. 그냥 채볼 걸 그랬나 봐요. 느낌이 작은 게 물고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걷어봐야겠어요. 그래, 물고 있어. 아유. 자른 게 돌돌 말았어요. 돌돌 말고 있었어요. 미꾸라지 아주 덥석 먹었네요. 덥석 먹었어. 계속 그래서 움직였어요. 돌돌 마느라고. 아이고, 완전히 말았네.
채썰어야 돼. 미꾸라지 빼먹었네. 이 새끼야, 빼먹었어. 빨랐다. 잘랐다. 에이씨. 아, 미꾸라지 뺏겼는데요, 이것도. 미꾸라지가 보일 정도로 다리 밝아요. 너무 밝은 것 같아요. 이야, 장어가 큰 게 물고 있었어요. 이게 수초가 많아서 표시가 안 났어요. 어이구. 야, 쓸만한 게 하나 나왔어요. 수초를 입질이 왔었는데 약해가지고 안 챘더니 지금 걷어봤더니 무거워요. 그래서 큰 게 하나 나왔어요. 큰 놈 하나 나왔네요. 이야. 아이고, 걷어보길 잘했어요. 자, 이게 말풀이 많아서 그래요. 이게 입질을 왔는데 시원하게 안 쳐봤걸래 채지 않았더니 걷어보니까 큰 게 물고 있네요. 그래도 오늘 이거 좀 씨알 쓸만한 거 했어요. 한 400 정도,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판수 나왔습니다. 그냥 쓸만한 거. 400 정도 돼요, 400. 오늘 총 3마리. 총 3마리 잡았습니다, 3마리. 태안권 수로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. 온도는 아직도 좀 차가워요, 지금. 방한복을 입고 있는데, 이제 장어 낚시가 이제 지금 못자리도 할 때가 됐고, 장어 낚시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, 올 시즌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러 프로님들께 신선한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장어 낚시의 시즌을 알려주기라도 하듯, 장어가 몇 마리씩 나와주고 있어요. 뭐 씨알은 좀 아쉽기는 한데 좀 잔씨알들도 나오고 그래도 한 뭐 3,400 정도의 장어가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즐겁게 낚시했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TV 지혜프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장어 셋 했어요.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세 마리 쓸만한 거. 오늘은 3마리 잡았습니다. 3마리.